안녕하세요. 이번에 뮤지컬 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 편에서 발렌티노 역할을 맡은 양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타락천사에서 루카 다빈치 역을 맡게 된 반정모입니다. 저에게 정말 뜻깊은 작품이고요. 보시는 관객분들에게도 뜻깊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번에 돌아와서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생각이 들지 않도록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재밌는 타락천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었고 이렇게 좋은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큰 사명감을 느끼고 매일매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넘버가 너무 좋고요.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있는 드라마. 멋있는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있습니다. 동화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캐릭터들이 다 너무 사랑스럽고 매력있고 드라마가 되게 동화 같고 따뜻한 그런 여운을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력이라고 하면 지원이 형이 출연을 한다는 거? 에이. 하얀색 날개를 달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머리는 약간 곱슬머리에다가 되게 우아한 외모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정모가 딱 천사의 모습이 아닐까. 아까 제가 프로필 촬영하는 거 봤는데 무슨 광고 모델처럼 너무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천사가 있다면 우리 반정모가 아닐까. 정모가 아니라 반만 정모라는 거죠. 반정모. 반 사람 반 천사. 어땠어? 좋았습니다. 좋았어. 저는 세상을 떠도는 천사 제일 마지막 넘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루카랑 같이 하는. 예. 네. 왜냐면 그때 이제 공연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힘든 여정이 끝났다. 오늘도 고생. 정말 아름다운 공연을 관객분들과 호흡했구나. 이 감정을 받는 그 마지막 넘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4번 넘버인데 발렌티노 넘버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루카가 생각하는 발렌티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발렌티노의 그 캐릭터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는 넘버다 보니까 좀 많이 감정이입도 잘 되는 것 같고 루카가 발렌티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타락천사 작품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저인데 이번에도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한 살 한 살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더 안정적이고 무대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깊이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타락천사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매일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타락천사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극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뮤지컬 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 편 드림아트 센터 4관에서 1월 17일부터 3월 12일까지 많이 보러 와주세요.